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막창순대 시장떡볶이를 먹어볼 거예요. 얼마 전 지인과 캠핑을 다녀왔는데 그분이 참피디님 영상을 보고 막창순대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워주는 걸 한 입 딱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창순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막상 이거 하나만 찍으려니까 뭔가 좀 각이 안 나와서 비빔면이랑 먹어야 될지 불닭이랑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딱 떡볶이가 생각난 거죠. 원래 믿고 먹는 떡튀순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떡볶이냐에 따라 또 맛이 엄청 달라지더라. 그리고 제 기억에 프랜차이즈 떡볶이 중에서는 순대랑 같이 먹었을 때 막 엄청 맛있었던 기억이 잘 안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순대는 시장 떡볶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댓글을 보는 순간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시장 떡볶이! 고추장 베이스에 찐득하면서 적당히 퍼진 떡에 적당히 걸쭉한 소스. 와, 이거죠.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입니다. 심지어 가격도 착해 1인분에 2,500원이에요 그러면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시장 떡볶이 먼저. 너무 맛있다 진짜. 와. 맛있다. 아니 어떻게 막창에 순대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맛있는 순대 맛에 쫄깃쫄깃한 그 막창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뭐 냄새나 이런 거 없이 뭔가 약간 감칠맛 폭발에 야 고소하면서 쫄깃하면서 이게 잘 살아있어서 뭐 진짜 맛있어요. 너무 아이디어 좋다 진짜. 와, 이거지. 사장님이 집에서 직접 양념해가지고 가게에서 바로 튀기는 이 수제 김말이. 와,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김말이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떡볶이들을 먹으면서 그래도 항상 김말이를 못 이기는 척 시키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이 안 가. 그냥 한두 입 먹고 괜찮네 이 정도지 감탄하면서 먹질 않거든요. 내가 찾던 김말이다 이게. 이게 2,500원이라니 1인분에. 제가 5인분 달라고 해가지고 2인분, 3인분 이렇게 담아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가 7,500원인데 제가 여기 포장하면서 아! 원래 떡볶이는 참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었지?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 특히 먹방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프랜차이즈 떡볶이만 먹으니까 한 번 떡볶이 시키면 뭐 한 15,000원에다가 배달비 추가하고 이런 거 하나 시키면 다 한 2, 3만원이에요. 아 그래 떡볶이가 원래 이랬지라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길 갔더니 1인분에 2,500원인 거지. 그래서 이거 5인분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딱 2만원 나왔어. 그래서 여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께서 아 유명해지는 거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호명을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아마 여기 단골분들은 이제 저기 거긴데 하고 바로 아시겠지만 할머니께서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와 이거구나. 아니 여기 계란이 삶은 계란이 아니에요. 이거 구운 계란이에요. 맥반석에 구운 계란. 근데 이거를 집에서 직접 구워오신대요.
삶는 게 훨씬 편하시잖아. 그러니까 아이, 삶으면 맛대가리가 없어. 이게 구워야지 쫄깃쫄깃하고 이 풍미도 좋고 해서 맛있어 해서 집에서 직접 계란을 구워서 튀겨서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별미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서비스로 주신 빵튀김인데 저보고 빵튀김 거 못 먹어봤지? 이러면서 나한테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서비스로.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떡볶이도 맛있고 막창순대도 맛있고 튀김도 진짜 맛있었어요. 평소에 제 떡볶이 먹방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튀김을 막 이렇게 흡입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흡입하지 않았어요. 아, 김말이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혹시나 여기를 어떻게 저렇게 해서 알게 되셔서 가시는 분들은 김말이를 꼭 드셔보세요. 환상입니다. 계란도 진짜 맛있어.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주머니께서 마음속에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 포장하러 가서 진짜 오랜만에 힐링하다 왔습니다. 저보고 꼭 조회수 대박나라고. 그래서 조회수 대박나면 유명해져도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래도 잘 되면 좋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 제가 상표 가려드릴까요? 그러니까 꼭 가려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진짜 간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